이론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일반 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는 5개입니다. 첫 번째 재무상태표 나와 있네요. 두 번째 손익계산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주석입니다. 주석. 이게 보충 설명을 해놓은 거죠. 그 보고서에 대한. 4번입니다. 주기가 아니고 주석입니다. 주기는 붉은 글씨로 기입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기업의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는? 경영 성과가 중요한데, 경영 성과는 수익과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경영 성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손익계산서라고 해요. 그래서 보기에서 수익 비용이 나오지 않는 거래를 찾으면 돼요. 즉, 자산, 부채, 자본만 있는 거래를 찾으면 됩니다. 보기 1번, 외상매입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현금이므로 부채하고 자산이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 일일 아르바이트생의 시급 6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거 아르바이트생의 시급 잡급 비용이잖아요. 잡급 일용직이니까 잡급 비용이거든요. 비용이니까 경영성과 영향을 미치고. 3번 거래처 직원의 결혼식 축의금은 이게 접대비죠. 그러니까 비용이니까 경영성과 영향을 미치고. 4번 상품 매장의 월세 이거 임차료입니다. 비용이니까 경영성과 영향을 미치는 거죠. 따라서 미치지 않는 거래는 1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시산표 작성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시산표를 작성하는 거는 어떤 오류를 발견하기 위함이냐면, 차변과 대변, 그 금액 차이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어느 경우에 금액 차이가 발생되냐면,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잘못 쓰거나, 차변과 대변 중에 하나를 누락하면 이런 차이가 발생되죠. 자, 이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서 시산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액 차이가 있는 그 보기가 정답이 돼요. 발견할 수 있는 오류라고 그랬으니까. 1번 100만 원의 정기예금 계정 과목을 정기적금 계정 과목을 사용한 경우. 이 계정 과목만 잘못 쓴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 이거는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2번 20만 원의 현금 잔액이 부족한 현금 과부족 계정 과목을 잡손실 계정 과목으로 대체하지 않는 경우. 이거 찾아낼 수 없죠. 계정 과목 안 바꾼 거에 찾아낼 수 없습니다. 계정 과목 잘못 쓴 거는 시산표가 찾아내는 거 아닙니다. 출장 여비로 판명된 15만 원의 가지급금 계정 과목을 여비교통비 계정 과목 대체하지 않는 경우. 이것도 찾아낼 수 없죠. 계정 과목이니까. 4번 대변의 기말 대손 충당금 10만 원을 설정하면서 차변의 대손 상각비 만 원으로 분기한 경우. 이건 찾아낼 수 있죠. 차변의 대손 상각비 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10만 원.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틀리잖아요. 이건 찾아내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토지, 유형 자산 맞아요. 특허권. 정답 2번이네요. 특허권은 무형 자산이죠? 기계장치, 구축물. 맞습니다. 유형 자산, 이왕이면 다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토지 빠진 것을 볼까요? 건물. 그 다음에 구축물. 건설 중인 자산. 자, 그 다음에 기계장치 나와 있고, 차량 운반구, 그 다음에 비품.
얘네들이 유형 자산입니다. 자,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단기에 설치하고 사용한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다. 이중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취득원가에 들어가려면요, 기계장치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까지가 취득원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지 않는 걸 찾으면 돼요. 첫 번째, 설치비 취득원가에 반영돼요. 기계장치를 정상적으로 쓰기 위해서 발생된 비용이라면 기계장치로 처리해야 돼요. 예, 그래서 기계장치로 플러스가 돼요. 즉, 기계장치 취득원가에 가산이 됩니다. 시운전비, 매입할 때 운임 준거, 운반비. 예,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의 감가상각비는 취득하고 나서 그 뒤에 발생되는 비용이고, 예,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재고자산은 그 평가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평가 방법의 변경에 따른 기말 재고자산 금액의 변동이 매출원가와 매출총리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꽤 종류가 많죠? 재고자산 평가 방법, 다른 말로 재고자산의 단가 계산 방법, 단가 결정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별법,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 가중평균법은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을 부르는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하나를 가져다가 예, 계속 적도록 돼 있고요. 자, 물가가 오르거나 떨어질 때마다 여기에 있는 방법을 회사가 택했을 때그 금액이 다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출원가는 이제 이 부분의 원가를 말하는 거고, 매출총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 나온 게뭐 기말 재고자산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익이 나오거든요. 매출원가는 기초 더하기 단기 제조나 매입 빼기 기말 재고 이렇게 계산하고 이게 매출총익이 됩니다. 아, 이 팔려나간 원가하고 남아있는 그 금액의 원가가 이 방법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요. 그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 물어본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손익계산서에 쓰는 얘만 집중해서 보면 돼요. 자,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두 가지로 나왔네요. 1, 2, 3, 4 보니까 증가하면 감소하면 이렇게. 증가한다 해보겠습니다.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증가하면, 즉 기말에 팔고 남은 재고자산이 많다라고 쓰게 되면, 기말에 팔고 남은 재고자산이 많다라고 평가하는 방법은 뭐냐면, 물가가 오를 때 선입선출법이죠.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온 걸 먼저 파는 것이므로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을 때싼건다 팔고 비싼 것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선입선출법으로 기재했다 그러면 기말의 재고자산 금액이 많다라고 평가하게 되고요. 만약에 물가가 오른 상태였다라고 그런다면 후입선출법이라면 싼 것만 남아 있는 거니까 기말의 개수는 똑같은데 단가가 다름으로 싼 것만 남아 있는 것이므로 매출원가 아, 그싼 것만 남아 있는 것이므로 후입선출법을 하게 되면 기말의 그 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에 비해서 적게 잡힙니다. 만약에 선입선출법 방식으로 해서 기말에 재고자산 금액이 증가하게 써놨다면, 회사가 선입선출법 썼다면 물가가 오른 상태에서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게 많다라고 이제 써놨기 때문에 팔린 게 적어지게 되겠죠. 매출원가가 줄어들어요. 매출원가가 줄어드니까 이게 비용이잖아요. 매출원가가.
매출액은 수익이고, 예. 따라서 매출 총익은 증가되게 됩니다. 반대 보죠? 기말에 팔고 남은 게 적다라고 하게 된다면 물가가 오를 때 후입손출법으로 적게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팔린 게 많은 것이므로 비용 처리가 많이 되고 따라서 매출 총익은 이제 줄어드는 일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거 그랬어요. 그럼 기말에 재고자산 금액이 증가하면 즉 많다라고 평가하게 된다면 자, 매출 원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 감소한다. 틀렸고 매출 총익 증가한다. 이거 맞아요. 2번 정답이네요. 만약에 기말에 재고자산이 감소하면 예, 감소하면 예. 매출 총익 감소한다고 그랬죠? 이거 틀렸고 매출 원가 예, 증가한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2번만 맞는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아래 내용의 가로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오른 것은 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되며 유동자산은 가로와 재고자산으로 분류된다. 가로는 당좌자산이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된다. 계정 과목 당좌자산을 고르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예, 정답 2번이죠. 1번은 재고자산, 3번은 유형자산, 4번은 유동부채, 부채전에 4번.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채 계정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계정 과목을 잘 외우신 분은 이거 아주 쉬운 문제잖아요. 정답은 몇 번이요? 예, 4번이죠. 1번은 얘가 자산이고, 2번 이거 자산이고, 3번 예, 둘다 자산이네.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영업이익 계산과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금 1번은 영업의 수익에 속하는 거고요. 2번, 3번, 4번은 다 판관비에 속하는 계정 과목이네요. 영업이익 계산은 어떻게 해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그렇죠? 여기까지 빼면 매출총익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뭐 빼야 돼요? 예, 판관비까지 빼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영업이익이라고 그러잖아요. 따라서 2번, 3번, 4번은 판관비니까 영업이익 계산하는 데 관계가 있는 것이고 1번의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므로 영업이익 계산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자 수익은 그 밑에다 쓰는 거잖아요. 영업의 수익, 영업이익 밑에다가 해. 그러니까 영업이익 계산하는 데 관계되는 건 이만큼만 관계되는 거예요. 다음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어진 자료에서 부채 총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네요. 예. 내용을 봤더니 자산, 자본 이렇게 되네요. 그럼 뭐가 생각나야 돼요? 예,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뭐가 된다? 예, 자본이 된다. 자, 그러면 자산 먼저 다 더해요. 여기까지 다 더해보면 자산 전체 금액은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47만 원 나옵니다. 47만 원. 자, 자본은 25만 원이므로 47만 원에서 부채 얼마를 빼면 25만 원이 되느냐? 이런 문제니까 22만 원 빼면 되는 거죠. 예. 47만 원에서 25만 원뺀 거, 22만 원. 그래서 부채는 25만 원, 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부채 계산하고 싶으면 부채는 오른쪽으로 넘기고 25만 원 왼쪽으로 넘겨서 47만 원에서 25만 원 빼니까 22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본금 계정의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자본금 계정이네요. 정기이율은 작년에 쓰고 남은 자본금이 이율된 겁니다. 다른 말로 이를 기초자본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12월 31일자로 인출해간 돈 100만 원이 있네요. 예. 인출금 정리했군요. 예. 인출해간 인출금을 정리했어요. 이거 분괴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차변의 자본금, 대변의 인출금. 인출금 가져간 거는 자본금에서 빼라고 그랬으므로 12월 31일자로 인출금 정리했고, 그다음에 이 차변 자리가 자본의 감소거든요, 여러분. 자본의 감소는 차변,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잖아요. 자, 그래서 12월 31일자 인출금 100만 원 정리했고요. 인출금 회계 연도 중에 가져간 거는 결산 시에 자본금으로 대체해서 정리해야 되므로 이렇게 회계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이거 자본금 100만 원을 이렇게 써놓은 거고, 그 맞은편에 있는 이름을 이 T계정으로 이렇게 쓸때 이렇게 쓰도록 돼 있잖아요. 그럼 기초 자본금에서 인출금 100만 원 빠지고, 그다음에 이게 손익은 손익계정에서 온 거죠. 손익계정에서 오는 건데, 이게 지금 차변 자리로 왔으니까 얘가 지금 단기 순손실이 발생된 거죠. 그래서 이제 100만 원 빠지게 돼서 이제 500만 원에서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빠져갖고 이제 300만 원만 남게 됐고, 이게 다음 연도 2월 된다라고 됐네요. 이게 기말 자본금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좀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 회사 거 잠깐 보면, 기초 자본금에 인출금 100만 원 빠지고, 그 다음에 단기 순손실 발생된 거, 손실 난거 100만 원 빠져서 뭐가 됐어요? 예, 기말 자본금이 됐어요. 야, 기초 자본금은 300만 원이다. 올바른 거 골라라 그랬어요. 틀렸죠. 500만 원입니다. 기업주가 100만 원에 추가 출자를 하였다. 추가 출자한 게 아니라 인출해 갔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틀렸어요. 3번, 단기 순손실 100만 원이다. 맞아요. 이거 정답. 기말 자본금 500만 원이다. 300만 원이라니까.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회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과 다르게 설명한 것은, 대손 충당금 만 원을 설정하다. 충당금 설정 결산 시에 하는 거, 결산 시 기말에. 차변에 대손 상각비, 이제 비용 처리하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죠. 만 원씩. 감가 상각비 2만 원을 설정하다. 자, 감가 상각은요, 결산 시 하거나 또는 처분할 때 하는 거죠. 그 계정 과목 차변의 감가 상각비, 대변의 감가 상각 누계. 그다음에 선급 비용 3만 원을 계산하다. 미리 준 선급 비용이 있다면 차변의 선급 비용, 대변의 비용 이렇게 쓰게 돼요. 뭐 보험료 같은 것들, 예. 경과 안된 보험료 미리 준 거잖아요. 이런 회계 처리가 일반적으로 결산 시에 발생되는 거죠. 기말 수정 분개를 한다. 이게 맞네요. 단기 순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예, 영향을 미치죠. 예, 순손익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비용이 나오는 거니까요.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본에 영향을 미치죠. 예, 단기 순손익에 영향을 미치면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예, 자본이 기초 자본의 수익도 하고 비용 빼서 뭐가 돼요? 기말 자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자마자 틀렸어요. 정답 3번이네요. 4번,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이게 나오는 게 지금, 예, 자산, 그 다음에 수익, 아, 자산 비용, 네, 비용.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으므로, 자산하고 비용이 나오고 있으므로,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말하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거래 외 이외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계정으로 소득세나 지방세 등의 원천징수액 또는 예치금을 상대방에게 받은 경우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세금 빼는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수금입니다. 예. 4번. 14번. 3전표를 사용하는 회사에서 다음 각 거래에 대해서 작성하는 전표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전표는 거래 내용을 간단하게 적기 위한 쪽지입니다. 그거 세개 쓰면 3전표라고 그러는데요. 현금 들어온 거 적는 거, 입금 전표. 차변에 현금이 있어야 돼요. 현금 나간 거 적는 거, 출금 전표. 현금 입출금이 아닌 것을 적는 전표, 대체 전표. 이렇게
세 개의 종이를 쓰는 걸 말합니다. 자, 1번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 받았으니까 이거 예, 입금 전표가 돼야 되겠죠. 2번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 통장에서 계좌 이체하다. 차변의 상품 대변의 보통 예금이니까 현금 입출금이 없으므로 대체전표 써야 됩니다. 이거 맞네요. 예. 3번 직원의 회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이 나갔으니까 이거 출금전표가 돼야 됩니다. 4번 거래처 외상매출금을 거래처 당좌수표로 받다. 다른 회사 당좌수표 받으면 현금이고요. 대변의 외상매출금 현금 받은 것이므로 입금전표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1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요 장부로만 짝지어진 것. 주요 장부는 모든 거래를 기록한 장부를 말하여 모든 거래를 기록한 장부. 이게 주요 장부입니다. 따라서 모든 거래를 기록한 거는 분계장, 총계정원장. 3번입니다. 분계장 대신에 전표에도 맞아요. 외우면 돼요, 그냥 이렇게. 나머지는 보조 장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